뭐였냐면은 오빠는 모르지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빠가 데뷔를 했잖아. 뭐 좋았지 처음에는 내가 이제 막 응원도 했었고 다 이제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스캔들이 난 거야 나하고 그 멤버하고 한 멤버하고 기억나? 그때 김국신 아저씨가 사회보던 스타다큐라는 프로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. 그래갖고 오빠가 이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거기서 답변을 또 나를 위한다고 또 그렇게 해줬어.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뭐라고? 아, 내 동생이 H.O.T 싫어한다. H.O.T 싫어하는데 한 멤버랑 어떻게 그렇게 되냐. 아, 얼마나 재밌어. 우리 자체를 싫어한다. 아, 내 동생인데 지키를 좋아한다가 얼마나 재밌니. 그 당시에는 그게 빵 터지는 멘트였다니까. 제 빵 터질 그 빵이 나한테 왔다고. 제 빵 터질 그 빵이 나한테 왔다고. 그럼, 아, 그래? 그럼. 티준이 여동생하고 사귄다는 얘기가 있었어. 근데 제3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요. 저희 동생은 저희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저희 텔레비전 나와도 그냥 돌려요. 바로 뭐. 그냥 낭설이었구나. 예. 근데 H.O.T가 어떤 그룹이었어? 정말 10대들의 우상이고 정말 우리 학교 전교생의 거의 한 뭐 거의 다가 진짜 H.O.T 팬이었거든. 네. 그 나의 우상이었던 나의 H.O.T 오빠들을 네가 뭔데 싫어하냐. 감히. 안티가 됐구나, 안티. 맞아. 그때부터 조금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 그 소문이 났던 그 멤버 오빠분은 또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덮어주느라고 또 이렇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또 얘기를 해준 거야. 내가 상처받을까 봐 좀 걱정이 됐었나 봐. 예쁘고 착하고 한데. 야, 너희들이 뭐 있었니 진짜? 없었지. 아니 뭐 서로 감싸주고 그랬단 말이야. 아니 이제 멤버를 얘기해. 누구예요? 토니? 토니 아니 어차피 뭐 지난 얘기인데. 뭐 지난 얘기니까 그건 뭐 이렇게 실명을 모르게 거론하기 좀 그렇고. 아니었어. 본명 안치른 씨. 예, 약간 도움을 해야 돼. 저희 회사의 이사님. 아예 맞아요, 맞아요. 안이사님이에요. 예예예, 안이사. 안이사. 희준이 형 동생이 얼굴도 예쁘고 착한데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이제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려고. 아, 희준이 형 동생 여동생 이름이요 혜리거든요. 혜리인데 이 친구가 아주 착하고 예쁘고 귀여운 친구인데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. 아쉽게도. 관심이 없어서. 네,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. 근데 또 그 강타 팬들이 나의 우상인데 강타 오빠 나의 신인데 네가 뭔데? 관심이 없냐? 강타 오빠를한테 관심이 없냐? 그래, 아, 그거는 강타 잘못했네. 근데 그게 오빠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컸어. H.O.T 왜냐면 그 전 멤버들의 팬이 나를 싫어하는 계기가 됐으니까. 충격인데.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학창 그 정상적인 생활 할 수가 없었다고 내가. 오빠는 모르겠지만 막 쉬는 시간 되면 정말 창문 까맣게 보일 정도 다 몰려가지고 와. 나를 보러 오는 야, 거야. 그게 복이야. 오빠가 유명한 사람인데 친구들이 와서 딱 보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. 그러니까 웃기려고 했던 애드립이 팀이 돼버렸구나. 아니 그때 당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. 문희준 씨 동생이 은지원 씨 팬클럽 회장이다. 잭스키스? 예,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. 루머죠, 루머. 아, 근데 그게 루머였군요. 진짜가 아니고. 루머. 저는 H.O.T 좋아했어요. 아, 왜 우리 집안은 오빠나 동생이니까 루머가 맞니? 아,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배야.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배야. 아, 진짜. 아니, 무슨 루머 집안이야. 루머 집안. 심지어 내 어록도 있어. 그러니까 뭐 소문들이 어떤 거였냐면 네. 오빠가 초인종을 누르면 제가 이제 안에서 이제 누구세요 이러면서 암호를 대라고 한대요. 그럼 그 암호가 되게 고약한 암호인 거죠. 이제 오빠를 되게 비하하는. 예를 들면 뭐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. 뭐 이렇게 뭐 사정하게끔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제가 문을 열어줬대요.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닌 게 그냥 멀리서부터 이렇게 벤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게 오면은 뭐 엄마는 지구가 오빠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우리 아들 왔다고 이렇게 먼저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어요. 제가 초인종을 들고. 그때 당시 문 열 때 암호가 제키를 세 번 외치는 거였어요. 아, 제키, 제키, 제키 하면 열어준다고 이런 것도 있고. 이게 예, 예.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소문을 듣던 문혜리 씨 어록 뭐 예. 그런 거예요. 왜냐면 또 오빠가 오빠 동생이 이제 못 됐다고 소문이 난 거니까 너무 마음이 좀 상처를 입었었죠. 미안하죠. 어떻게 보면 문희준 씨가 다 그걸 만들어줬네요. 창시자였네. 다 만들어줬는데. 창시자까지 만들어. 창시자. 창시자예요. 캐릭터의 창시자인데 진짜. 아, 저기 우리 가족 아닙니까? 아니, 저 그렇게 가족 아니에요. 가족이고 공공하네. 당신이 잘못했구나 보니까. 가족도 부끄러울 수 있어. 사춘기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
네. 유학을 가신 거예요? 네.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었고 또 예민한 네. 나이여가지고 그렇죠. 고1이었는데 제가 그래갖고 예민하지. 많이 아프고 뭐 병을 좀 달고 살았어요.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갖고 그 정도로 거의 한 3분의 1을 결석했는데 오빠 스케줄 바빴으니까 잘 몰랐죠. 제가 학교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정도로 너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유학들 또 권해주셨고 그 이런 얘기를 사실 네. 처음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네, 이런 얘기 자체를 지금 진짜 그 활동하면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디자이너 되고 싶다 그래서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여동생이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.